이 그림의 제목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노란색 바탕을 써서 되게 귀여워요. 즐거움을 상징했어. 하지만 바탕은 되게 아프죠. 되게 아프니까 이 심장은 되게 두려워야 돼. 근데 즐거워.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피할 수 없을 바에 이 고통과 아픔을 즐기면서 살 때 더 인생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괴로움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걸 표현해 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괴롭고 아플 때일수록 그 괴로움에 빠지지만 말고 사소한 즐거움을 즐겨라. 내가 지금 사업 실패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밥도 굶고 아이고 하루 종일 통곡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. 괴로움이. 괴로움은 느끼되 힘을 내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하는 사람도 좀 만나면서 용기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. 즐거움을 충전을 해야 어려운 역경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